지난달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의 삶의 터전을 잡은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필리핀, 중국 등의 가족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상을 입고 전통 의상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받아서요 여기 와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전통 민속촌을 공연했어요. 특히 나라말 뽐내기 행사는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팀의 자녀들이 직접 출연해 엄마 아빠의 나라말로 경극, 노래, 신앙송을 하는 코너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모아서 재밌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재밌어요. 전시장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다양한 전통 물품들이 전시되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구청 광장에서는 글로벌 음식 축제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몽골 전통적인 음식 허럭이라고 합니다. 양고기와 야채 그리고 돌로 익히고 이제 물로 삶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직접 만든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아들과 함께 그 여러 문화 그리고 행사 음식까지 체험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다문화가 아니라 이제 한 문화가 되어가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시민 리포트 최성일입니다.